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게는 절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은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이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 받아 해준 말 맞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머리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 데려다 주고 그는 마차 타고 집에 돌아와 수고스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었어. 손 잡고 있음 걱정 녹아내렸어. 그렇게 둘은 행복했지. 여기까지 스토리조차 나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냥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뭔가 이상했대.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 어색함이 줄고. 왜 그런지 대체 모르게 떠나고. 후회 알고 보니 되게 멀리 떠난다고. 그녀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 하얀 손끝에 가래처럼 매달려봤지만 더욱 아파하는 모습에 지게를 나네. 나는 말해줘서 인정해. 그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냐, 몇 번이고 부정했어. 애써 배고픈 거지처럼 구걸했지만 그녀가 준 건 사랑은 인동정. 나 너무 슬퍼. 나 방금 나라고 했니? 너무 감정이 입했나봐. 이해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하냐고? 친하거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한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게는 진짜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누군 이런 일도 있다 했어.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넌 너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잡아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나 너무 진지할까?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그래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아니다. 아니야. 그냥 아씨, 막 혹은 좀 오바했다.